아이쿠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팀 청소기 리뷰를 할 때 마지막에 샀다고 자랑을 하고선 아직 언박싱도 안 하고 있던 그 제품, 빗셀사에서 나온 스팟 클린 프로 히트 3698V JJTV. 카페트나 패브릭으로 된 쇼파, 러그, 카시트 천으로 된 거, 물을 뱉어가지고 빨아들이면서 청소를 하는 습식 청소기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구매해서 사용하는 대중적인 청소기는 아닙니다. 약간은 특수 목적성을 띠고 있는 청소기인데, 저희 집에 아무래도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얼룩진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하고 다른 가전제품으로 청소하고 막 이러면 다 그 멋이 있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습식 청소를 할 수 있는 본체, 스파클리너 헤드 결착을 딱. 헤드 결착은 버튼 눌러서 뺐다가 꼈다가,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들어있는데, 요렇게 선 정리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빙빙빙빙 돌려서 보관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앞쪽으로 둘러서 여기다가 딱 끼워주고, 뒤쪽으로도 돌려서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서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옥시전 부스트 포뮬러고요. 스팟 앤 스테인 포뮬러입니다. 236ml씩 짭조름하게 조금씩 넣어주셨네요. 좀 많이 좀 넣어주지. 이 정품 포뮬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L짜리가 24,800원.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디테일하게 제작이 돼 있고, 안전 수칙이나 소비자 보증 이런 거는 한국어 페이지로 있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바로 스파 클리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 다락방에 깔려있던 러그인데, 청소기의 성능을 눈에 보이게끔 테스트를 하려면 이걸 좀 더럽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서 직접 콩콩 뛰면서 신나게 밟기도 하고, 커피를 뿌리기도 하고, 김치 국물을 뿌리기도 하고, 하루 만에 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 했어요. 햇빛에다가 쫙 말려놔가지고 요렇게 찌든 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술가의 기질을 살려가지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좀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 스파클리너를 사용해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설명서에 물을 얼만큼 넣었을 때는 세제를 얼만큼 넣어라 하고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통에도 이렇게 하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물을 일단 여기까지 받으래요. 스팟 앤 스테인 120ml. 물통을 다시 부착을 딱 해주고 요거를 풀고, 야씨, 숨겨왔던 나의 콘센트를 빡, 전원 버튼을 딱. 돌아, 요란하게 돌아가. 소음이 엄청 크네요.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일반적인 진공청소기 제일 세게 했을 때, 막 분사돼. 오! 아까 세제를 탄 세제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찌든 때에는 미리 세제를 뿌려놔서 뿔려둔 다음에 작동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한번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안쪽 보면은 틈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세제물을 뿜고 앞쪽에서는 그 세제가 묻은 물과 함께 찌든 때들을 싹 가져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보수통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3분. 7시 57분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질지 기대돼요. 렛츠고! 뭔가 한 번에 확 깨끗해지는 느낌은 아닌데 조금씩 손이 밝아지는 느낌이랄까? 자, 요렇게 지금 헤드가 물기를 빨아먹고 있어요. 뭐야? 벌써 세제에 있는 물이 텅텅 비었어. 물이 찔끔찔끔씩 나오는 게 아니고 우왕 나오나 봐. 빼꾹물 빠진 거 보이시죠? 러그를 너무 더럽혀놨나 봐. 검색을 해보니까 스팟 스테인 946ml짜리가 32,900원에 올라와 있고 해외 배송밖에 안 돼. 그러면은 지금처럼 썼을 때 한 8번 뭐 9번 그 정도 쓰면은 3만원이 증발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지금 이 카페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닦은 것도 아니고 요 부분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끝났어. 어떤 부분이 닦였는지는 알 수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찌든 때가 제거된 듯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정품 세제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청소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진짜 너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돌쌤님도 뜨거운 물로 불려서 다른 세제로 닦아내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 청소를 해준다는 건 좋은데 굉장히 비싸갖고 요령껏 머리를 굴려갖고 경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수통을 좀 비워내고, 아, 여기에 흙이랑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보세요. 청소가 되긴 되는 거야. 여기가 히팅이 돼서 따뜻해져가지고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2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지금은 25도 정도. 김이 흐리고 있거든요.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아직 모르겠어. 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7도. 지금 켜놓은 지 8분이 지났어. 9분 다 돼가요. 기계의 온도는 이렇게 높은데 물의 온도를 막상 재봤을 때는 거의 10분 가까이 켜놨는데 그렇게 많이 온도가 올라가진 않았다. 단시간에 뜨겁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따뜻한 물을 놓았을 때 느리게 식게 해주는 그 정도로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청소하는 이 정도의 찌든때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아니 근데 그 카시트 밑에 청소할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따뜻한 물로 얘네로 세척을 하기는 힘들다. 이번에는 요걸 넣어볼게요. 옥시전 부스트. 요거는 국내에서도 파는 건데 1리터에 2만 얼마면 30ml로 썼을 때 30번? 아, 그래도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트리거를 당기지 않아도 흡입이 가능합니다. 물은 안 뿌리면서 그냥 빨아들이고 유동적으로 사용을 해야 세제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요 부분 닦아보겠습니다. 뿌려놓고 빨아들이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닦아봤는데 여기가 닦은 부분이거든요. 찌든 때가 깊게 박힌 거는 찬물을 사용해서 그냥 세제로 했을 때는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팀 청소기나 뜨거운 물을 같이 사용해야 이 때가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뜨거운 물부터 한번 끓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끓여왔습니다. 80도가 넘죠? 엄청 뜨거워요. 요 지점을 한번 닦아볼게요. 일단 뜨거운 물 뿌리고 8시 57분. 자, 9시 3분입니다. 분사하면서 닦어. 야, 이거는 잘 지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 물 버리고. 어! 야, 따뜻한 물로 불리니까 확실히 닦으면서 깨끗해지는 게 보일 정도예요. 안 닦은 쪽과 닦은 쪽의 색깔 차이가 지금 명확하죠. 그런데 깨끗해지긴 했지만 살짝의 자국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의류에 찌든 때를 제거하는 세제를 미리 뿌려놓고 스팀 청소기로 솔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때를 불려놓은 다음에 얘로 빨아당겨 보겠습니다. 물도 좀 살짝 뿌려주고. 이거 뭔가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이렇게 찌든 때가 무지막지하게 배겨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한 번에는 안 되네.
침 청소기나 뜨거운 물이나 세제 풀어서 막 솔로 문지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번 해야 때가 깔끔하게 빠진다.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사용해야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기계를 쓰더라도 사람이 힘든 건 힘드네요. 가운데 쪽이 스파클리너와 세제만을 사용해서 닦아낸 쪽이고 뜨거운 물을 사용한 쪽, 뜨거운 물과 스팀 청소기와 스파클리너를 함께 사용한 쪽 확연하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구역이 거의 블럭으로 나뉘듯이 나뉘어갖고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청소기는 이름이 스파클리너인 만큼 카페트나 러그 같은 데 위에서 와인 같은 걸 마시다가 어머나! 그리고 김치 같은 거를 딱 먹다가 어머나! 그랬을 때 바로 청소기를 이렇게 떼와서 세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면은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고 세제도 뿌려서 뿌려서 물을 뿌리면서 닦아줘. 아무튼 이렇게 스파클리너 하나만으로는 쉽게 지우는 느낌은 아니지만 스팀 청소기나 뜨거운 물이나 다른 것들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쓸만한 청소기다. 혹시 재질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발매트, 와인을 먹으려다가 어머나! 김치를 먹으려다가 어머나! 이 스파클리너로 닦을 수 있느냐? 바로 흘린 것도 닦았을 때 어느 정도는 닦이는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얘가 회색이라서 아까보다 잘 안 보이는 거지. 네, 오늘은 빗셀사의 습식 청소기 스파클린 프로 히트 언박싱을 하고 얼룩들을 지워봤습니다. 사실 이 청소기와 전용 세제만으로는 찌든 때나 얼룩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뜨거운 물이나 스팀 청소기를 함께 사용을 해서 여러 번 시도하면서 지우다 보면은 그래도 얼룩들을 꽤나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팀 청소기와 함께 세트로 사용을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사용을 해봤고 앞으로 이 두 개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장기 사용기도 나중에 또 짧게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진짜? 여기다가 흙도 뿌리고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묻혀놔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다 그래도 분명히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은 나는 한 소리 듣겠지? 아, 완벽해. 티 안 나. 여러분, 새 걸로 샀어요. 만두,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알았어? 아, 잠깐, 근데 이 영상 보면 어차피...